들어가자. 장소 부문 직업 부문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점핑 점핑 댄스. 사이를 이은 국민 댄스 기운이 팍팍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레용팝의 치명적인 매력은 뭘까요? 모자 쓰고 좀 특이한 컨셉으로 나와서 그래서 귀여운 것 같아요. 컨셉 자체가 다르고 특이하니까 코미 댄스 막 그런 것 때문에 뜬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나와서 또 귀엽게 춤추고 하니까 삶의 활력소가 되죠. 지금껏 없었던 신선한 컨셉 탄생 비화가 궁금합니다. 원래 저희가 트레이닝복이 저희 마크였어요. 네. 크레용팝은 트레이닝복 아이돌이다 이렇게 마크가 붙여 있었는데 네. 너무 걸그룹스럽지 않다고 네. 또 대표님께서 치마를 입혀주셨어요. 네. 저희. 그래서 네. 트레이닝복 바지에 네? 치마를 이렇게 걸쳐서 입었습니다. 나름 발전을 해서 저희는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 헬멧은요? 헬멧 같은 경우는 이제 초아양이 아이디어를 네. 냈어요. 네. 저희 빠빠빠 노래 처음에 네. 노래를 들었는데 만화 주제곡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섯 명이잖아요. 무대 위에서 독수리 오자매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헬멧이 딱 떠올랐어요. 자, 요즘 대세라는 보조가 됐고요. 오기통 춤입니다. 줄을 지어 춤추는 모습이 엔진 피스톤의 움직임을 닮았다 해서 일명 직렬 오기통 댄스. 그거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이름은? 팬분들께서 저희는 왜? 몰랐어요. 직렬 오기통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럼 저희가. 본인들은 무슨 안무라고 이름을 제일 처음에 지었었어요? 널뛰기, 두더지 점핑춤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네. 그럼 안무는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가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네. 네, 같이 했는데 점핑춤에는 원래 손이 없었어요. 그냥 점핑이었어요? 네, 그냥 점핑이었어요. 근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힘도 들고 근데 팔을 추가해보자 해서 이렇게 직렬 오기통 춤이 탄생했습니다. 각종 방송과 스타들도 그 열풍에 동참하기 시작했는데요. 헬멧이 작았을 뿐 김구라씨의 크레용팝. 드라마 촬영장에서 배우 류지영씨도 동료 배우들과 점핑 대열에 합류했고요. 요즘 대세 샘 해밍턴씨도 삼촌팬 인증. 격렬한 안무를 선보인 영화배우 유아인씨까지. 여러분 이 우렁찬 함성 한번 들어보세요. 크레용팝이 가는 곳에 곧 우리도 있다. 크레용팝을 지키는 아저씨 일명 팝저씨라고 하는데요. 크레용팝에게는 어떤 의미로 팝저씨는 다가오나요? 사실 저희가 헬멧을 처음 썼을 때 네.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아시고 먼저 저희가 더 특이한 헬멧과 더 네. 특이한 복장으로 나타나셔서 크게 무엇보다 크게 엄청 크게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힘이 돼주는 존재.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오토바이 헬멧을 썼는데 네. 저희 팝저씨 분들은 공사장 헬멧을 네. 근데 그게 더 가볍고 안전모. 시원하다고 그걸 썼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팝저씨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적이 네. 있었다라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제가 소문으로 네. 저희가 조금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네.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떡해. 거기 관계자분들께서 저희 크레용팝 팝저씨 분들께 리허설을 네. 다시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완벽하게 저희 동성이랑 팝저씨 분들이세요. 진짜 리허설 저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네. 팬이하셨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무사히 그래서 공연을 마칠 수 있었어요. 윤도현 씨가 사실 처음에 인기 얻기 전부터 야 나는 크레용팝이 그렇게 좋더라. 맞아. 라고 보여주세요. 네. 방송국 대기실에서 네.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 리허설하는데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 네네. 팬이라고. 네네. 아 그럼 우리 윤도현 씨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앞으로도 저희 예쁘게 봐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외 팬들도 잇따라 패러디 계열에 합류했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대중들과도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 크레용팝. 과연 그 힘은 무엇일까요? 크레용팝은 어떻게 보면 싸이가 했던 어떤 성공 방정식이 있다면 그 성공 방정식을 걸그룹 버전으로 보여주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재밌고 따라하고 싶어 쉽게 만드는 어떤 동작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연령대와 전혀 상관없고 언어하고도 상관이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 건 없어요? 저희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하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무대 위에서 저희 네? 크레용팝만이 보여드릴 수 있는 매력을 더 보여드리는 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서 다음 곡을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세계로 쭉쭉 뻗어가는 크레용팝 앞으로도 더 높이 더 멀리 점핑하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스타를 한 명도 아니고 무려 여섯 명이나 만났습니다. 백윤식, 송강호, 김혜수, 이정재, 조정석, 이종석까지 사극으로 뭉쳤습니다.